전남에 위치한 순천대학교가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순천시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난 20일 약학대학 설립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심포지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천연물 신약연구소 주코홀에서 가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약학대학 김훈 교수가 나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10년의 발자취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순천 시민의 의료 복지 실현을 위한 동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훈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 정원 25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약학대학이 초년생 약학대학이었지만 순천시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연구 기반 시설을 확고히 다져 현재는 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순천 주민의 여러 가지 성원과 도움으로 2011년 개교를 한 이후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은 순천시의 순천천연물센터의 지원과 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의 염원인 통합6년제가 내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병원이 없는 순천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협약을 시작으로 실습병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이제는 지역사회 의료복지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